지난해 추진이 중단되면서 자칫 사라질 뻔한 공룡 엑스포가 일단 개최를 1년 연기해 다시 열기로 결정됐습니다. 새 군수가 새로운 공룡 엑스포를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고성 공룡 엑스포는 관람객만 179만 명, 직접 수익 117억 원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내실 있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삼선 군수의 임기 마지막쯤 공무원 노조가 엑스포 추진을 중단하라고 반발하면서 축제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내내 존속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공룡 엑스포에 대해 항열 군수는 새로운 콘셉트로 재탄생시키겠다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항열 군수는 일단 엑스포를 1년 연기해 2년 뒤인 2016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테마는 빛의 공룡 엑스포로 빛이 되살린 공룡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빛의 거리라든지 빛의 어떤 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 놓으면은 엑스포 후에도 우리 관람객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비엑스포 기간에도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연기했다 해도 지난 1년 동안 완전히 손을 놓다 보니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노하우를 가진 인력들 역시 상당수 자리를 옮기거나 떠난 상태여서 추진과 운영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화성군도 세계 공룡 축제를 여는 등 공룡 도시라는 브랜드를 둘러싼 경쟁까지 치열해지고 있어 공룡 엑스포를 준비하는 고성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